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오이를 모종을 4개 심었거든요. 이렇게 양쪽에 고라니망이 있어서 그냥 그 고라니망으로 이렇게 넝쿨을 올리려고 이쪽에다가 4개를 심었는데, 오이 오늘 제가 순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이를 기르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또 오늘 공유할까 합니다. 오이 순치는 방법 오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로 이 고라니 망으로 오이를 유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래 집게 있죠? 이거 이 오이 집게를 팔아요. 이거 호박 집게라고 이거를 사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이걸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집어 가지고 이거를 인터넷에서 한 몇십 개에 한 3, 4천 원 하니까 사두시면 좋습니다. 네,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열매가 이렇게 조그만 오이들이 열렸을 때 그때 첫 걸음을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걸음 중에 제일 좋은 게 이 유박 걸음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서서히 녹아 들어가면서 계속 양분을 조금씩 뿌리 주변에다 이렇게 놔주면요, 계속 물이 스며들 때마다 주변으로 걸음을 계속 보내주기 때문에 정말 최고예요. 이 유박 걸음을 주세요. 이게 걸음으로는 아주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 서서히 보내준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오이 같은 경우 걸음을요 한 10일에서 여름엔 같은 경우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10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주먹씩 10일에서 15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두 주먹씩 이렇게 뿌리 주변으로 계속 올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오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거미손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거미손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이 거미손이 나중에 이렇게 휘 감잖아요. 지금 여기 감았잖아요. 이게 타고 올라가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거미손이 감기 시작하면요, 이게 만약에 요런 생장점 같은 게 여기 운이 없어갖고 여기 이렇게 말리잖아요. 말리면은 얘가 이거를 감아갖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이를 생각보다 이게 거미손이 잘못 감기면은 막 이런 오이를 막 감아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양분도 뽑아 먹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오이 집게가 없어서 유인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거미손이 스스로 여기에 고정을 시킬 수 있게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근데 이 집게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 거미손을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영양분만 빨아먹기 때문에 이 거미손은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요. 거미손 제거하고요. 네, 오이 같은 경우는요 원줄기를 재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원줄기, 이게 원줄기입니다. 이 오이 같은 경우는 마디마디마다 오이가 열립니다. 보세요. 여기 마디에 오이 열렸죠. 요거 열렸죠. 바로 위에 또 볼게요. 여기 올라와서 마디에 또 열렸죠. 여기 마디에 또 열렸죠. 오이는 마디마다, 여기 보세요. 계속 열리죠. 오이는 마디마디마다 오이가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유박걸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뿌리가 지금 여기서 주변으로 옆으로 넓게 퍼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지금 심은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뿌리 여기에서 이제 양분을 먹고 더 잘 자라겠죠. 이게 걸음만 잘 주면 오이 같은 경우 제가 해보니까 마디마디에서 오이 수확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걸음만 충분하면 돼요. 그리고 이 오이 줄기가 이게 지금 엄청 두껍거든요. 이게 손가락 굵기처럼 이렇게 잘 자랐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줄기가 두꺼우면 녹지 않고 장마에도 버텨요. 근데 양분이 부족해서 잘 안 자랐을 경우에는 이 줄기가 약해가지고 녹아서 죽기도 합니다. 장마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오이가 장마 때 장마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이 오이 줄기가 두꺼운 게 중요한데 양분 싸움이죠. 15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유박걸음을 주변에 올려주시고요. 여기 보세요. 맨 밑에 지금 오이가 몇 개 열렸죠. 이런 식으로. 보통 원래 원칙은 밑에 오이를 따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를 농가에서는 다 제거를 해주죠. 그런데 이제 미리 우리가 이거 본전을 뽑아 먹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를 먼저 따먹고 나서 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이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잎이 많이 자랐잖아요. 지금 몇 마디가 자랐냐면 한 13, 14마디 정도 자랐습니다. 많이 자랐어요. 그러면은 오이 같은 경우는 원줄기를 재배를 하는데요. 원줄기를 25마디까지 키웁니다. 지금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열몇 마디 나왔는데 25마디까지 키우는 게 원칙이에요. 맨 밑에, 맨 아래쪽은요 요런 잎이 좀 많이 없을 경우는 안 되는데 이렇게 잘라줍니다.
밑에를 잘라주고 통풍도 좀 시켜주시고 요런 쓸데없는 이파리 다 제거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런 거 다 제거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들줄기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들줄기. 오이는요 원줄기를 재배로 원칙으로 하거든요. 요게 아들줄기입니다. 이게 아들줄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아들줄기가 나와서 여기에 오이가 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줄기를 왜 제거를 해줘야 되냐, 어디서 제거해야 되냐. 오이는요 한 13마디 10마디 이상 이 아들줄기가 맨 아래에 있는 건 제거를 해서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이는 전문 농가는요 사람 허리 높이 열 몇 마디쯤에서 자란 아들줄기 밑으로는 다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잘라야 되겠죠. 자 보세요, 자를게요. 이렇게 잘라야 돼요. 원줄기 재배인데 아들줄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이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 허리 높이 밑에 있는 아들줄기는 다 잘라내고 요 원줄기에서 오이를 달리게 한다. 그게 원칙이고요. 밑에 있는 요런 오이들은 따주는 게 좋습니다. 밑에 달려있는 것들 요런 거 따주시고요. 요런 거는 달려도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해보면은. 그리고 밑에 잎을 처음부터 따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따시면 안 되고 밑에 잎은 오이가 이게 이 오이를 첫 번째 오이가 하나가 달려요. 큰 게 하나가 달렸어요. 이 이후에 오이가 크게 하나 열리고 나서 오이를 첫 번째 걸 수확을 하죠. 수확을 할 때 맨 밑에서 하나씩 따줍니다. 그러니까 오이를 여 위쪽에서 하나씩 수확할 때마다 맨 아래에서부터 오이를 하나씩 잎을 따주시는 거예요.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다 보면 한 많이 자르는 분들은 10마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마디까지 밑에 잎을 다 제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제거하면 안 돼요. 강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열 몇 마디까지 나왔으니까 지금은 제거하면 안 되고 지금은 밑에 잎을 놔두고요 오이를 하나 딴 다음에 밑에서부터 오이 잎을 하나씩 제거해 줍니다. 전문 농가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요 보세요. 요 노랗게 물들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잎들이에요. 요거를 오이를 따고 나서 첫 번째 오이 따고 나면 맨 밑에 요런 상태 안 좋은 잎부터 따주는 거예요. 오이는 35일에서 40일 정도 지나고 나면 광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잎이. 그래서 오이 잎을 맨 밑에서부터 하나씩 잘라줘요. 전문 농가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이거 요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광합성 능력도 떨어지고 얘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해요. 그럼 요런 건 잘라냅니다. 오이는 녹균병이나 이런 병충해에도 잘 걸리기 때문에 맨 밑에는 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오이 있죠. 이거. 이것도 아들줄기입니다. 이거 아들줄기라고요. 아까 이쪽에서 아들줄기 잘랐죠. 이쪽 것도 그럼 아들줄기를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아들줄기 두 개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자르실 때 가까이 자르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르면 병균이 타고 들어가서 썩어갖고 이 원줄기도 다칩니다. 1cm 넘게 남겨두시고 자르는 게 좋고요. 자 아들줄기 하나 두 개 제거했습니다. 그럼 이제 원줄기를 재배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아들줄기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원줄기만 키우겠죠. 쭉 이렇게. 그럼 마디마디마다 오이가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오이는 원줄기에서 열리는 오이가 세력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이가 보세요. 여기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열 개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따서 먹으려면은 맨 밑에 쪽은 조금 오이가 세력이 약해서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잖아요. 맨 아래 요런 오이가 열려서 쳐졌을 때 땅바닥에 닿는 오이들은 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 키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마디부터 전 오이를 키울게요. 여섯 마디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제가 열 몇 마디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가 한 13마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25마디 정도. 14, 10다, 16, 17, 18. 이렇게 제가 일로 유인을 할 거예요, 이렇게. 오이가 이게 25마디까지 자랐을 때. 25마디 정도에서 20마디 정도 자라면 전문 농가에서는 적심을 합니다. 맨 위에를 생장점 이거 있죠, 이거. 요거 아시죠? 요거를 잘라냅니다. 여기 원순을 정리하면 이걸 자르면 이제 더 이상 안 자라잖아요. 그러면 20마디, 25마디에서 잘라내면 이게 또 병충해에도 강해지고요. 장마에도 버텨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확을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이 같은 경우는 7월달이나 이럴 때 오이 모종을 다시 구하신다든지 오이 모종을 미리 그 전에 파종해가지고 오이를 다시 심으면 가을 오이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빨리 심으면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오이는 심어 먹을 수 있고요.
이거를 잘라내고 20마디에서 25마디 됐을 때 생장점을 차단하고 다시 기르면 이 원순에서 더 이상 안 자라니까 아들순을 받는 거예요. 아들순 받아갖고 잘 자랍니다. 그때부터 또. 근데 아들순을 받을 때 어디서 받냐면요. 아들순은 지금 이게 사람 허리 위부터 받거든요. 전문 농가에서는 사람 허리 높이 밑에 있는 아들순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섰을 때 이걸 일자로 이걸 피잖아요. 피면 지금 이게 저한테 허리 정도가 거의 다 됩니다. 요 정도가 허리가 돼요, 지금. 그러면 요거 지금 자란 13마디 정도 이상에서 자라는 이 이후에서 여기 아들 줄기가 만약에 옆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아들 줄기는 다 살리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 13마디 정도 밑으로 자란 아들 수는 다 정리하시고 이 이후에서 옆으로 아들 줄기가 나오는 건 다 살려서 오이를 달리면 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럼 오이 모종 하나에서 막 수십 개씩 따먹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씌워보니까 15마디예요. 그럼 15마디인데 제가 섰을 때, 제가 이렇게 섰을 때 제 허리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25마디까지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5마디 정도, 15마디에서 13마디 정도 이후에 자란 아들 줄기는 다 키우시라는 거예요. 지금 맨 아래에 있는 아들 줄기는 허리 밑에, 사람은 허리 높이 밑에 있는 아들 줄기는 다 따줬잖아요. 그러면은 13마디 정도 이상, 사람 허리 높이 이상에서 자란 아들 줄기 받으면요. 엄청 많이 따먹어요. 오이 줄기 하나에서 수십 개씩 따먹을 수 있습니다. 이 며칠 있으면 이게 오이가 금방 또 자랍니다. 그러면은 오이 하나 따죠. 오이 하나 따고 나면 맨 아래 잎부터 하나씩 잘라주시는 거예요. 맨 아래 잎 하나 잘라주고 또 오이 하나 따면 맨 밑에 잎을 하나 딱 잘라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이가 잎이 한 35일에서 40일 지나면 광합성 능력이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오이를 밑에 잎을 잘라주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 능력이 떨어진 맨 밑에 잎을 잘라주면 위에서 이제 영양분이 빨리 가니까 여기서 다시 아들순 받잖아요. 아들순 받으면 거기에서 새 잎이 나오면서 오이가 거기서 광합성을 받아갖고 이후에 또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잎을 정리 안 해주면 광합성 능력도 못하는데 반만 충내는 거예요. 반만 충내는 맨 밑에 잎을 계속 오래된 걸 하나씩 계속 잘라주는 거예요. 오이 하나 딸 때 잎을 하나씩 잘라준다. 그리고 이제 오이는요. 오이는 물로 큽니다. 물로. 오이는 물로 큰다 그래요. 그래서 오이를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건조할 때는 매일 주시고요. 아, 건조하지 않을 때는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매일 줬습니다. 매일. 그래서 지금 오이가 엄청 잘 자랐거든요. 근데 오이를 물을 매일 안 줘가지고 오이를 수분이 부족한 오이들 같은 경우는요. 오이가 먹어보면 써요. 엄청 씁니다. 약처럼. 오이는 물을 자주 주세요. 물. 그리고 오이가 이렇게 고부라지는 오이가 왜 그러는 거냐면 양분이 부족한 오이들은 동그랗게 고부라집니다. 양분을 많이 먹은 오이들은 일자로 쭉쭉 뻗죠.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